자, 이제 개장 또 준비하기 위해서 한 분 더 오셨고요. 헤르메스 스탁 한창완 본부장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본부장님 얘기는 조금 이따 듣고 자 정혜민 차장한테 시장 뷰를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전에 또 개별 기업 소식이라고 하면 또 호재네요. 뭐 방산주? 네. 네. 네 한국형 패트리어트 1002가 첫 수출 길에 올랐고 아랍에미레이트 단일 무기로는 최대액인 4조 원 이렇게 되네요. 지난 11월에 그쪽에서 스포가 한번 나왔잖아요. 저도 이게 원래 계약 전에는 이게 다 엠바고가 걸려 있는 건데 네. 계약을 하려는 쪽에서 이미 좀 저질렀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주가가 꾸준히 올랐어요. 해상되는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LIG 넥스원이 가장 큰 규모인 것 같고 무거운 넥스원이 네. 호가가 좀 붙네요. 네. 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한화 시스템 그리고 이제 한화 디펜스를 가지고 있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네. 그리고 소재를 대량으로 공급하게 된 KCC 이 정도가 직접적인 수혜인 것 같고 네. 그리고 뭐 이거는 제가 조금 이제 개인적인 관심사가 있어서 이제 조금 더 알아봤는데 이게 이제 중동 쪽에는 수출이 하나 되면은 주변국으로 같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4조가 끝은 아닌 것 같고 지속적으로 좀 수주 모멘텀이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이거는 뭐 조금 관심 있는 분은 유튜브 같은 거 좀 찾아보시면 여기 관련돼서 좀 정확한 뉴스나 그리고 이제 비사 뭐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요.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저는 한번 기업만 다시 정리하자면은 LIG 넥스원이 뭐 가장 큰 수혜고 네. 그다음이 한화 시스템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KCC. 한국항공우주는 다른 게 또 있어요. 네. 다른 게 좀 있어가지고. 요즘 그 한국항공우주 이제 기관 수급이 좀 붙잖아요. 네, 주가가 네. 좋죠. 묵직하게 들어오는 거 보면은. 훈련기를 비롯한 이제 그런 네. 쪽에 좀 있는 것 같고 저는 좀 아픈 부분은 지금 시장에서 바이오 쪽 특히 이제 셀트리온 쪽이에요. 예, 이게 또 얘기가 또 불거졌거든요. 네. 이제 재고 자산을 가지고 또 이제 뭐 분식이다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이게 뭐 한두 번 나온 얘기도 아니고 그래서 셀트리온 관련된 종목이 ABL 바이오가 그래도 좀 이렇게 풀무지를 해가지고 바이오의 불씨를 좀 살려놨는데 네. 그 다음날 이제 매드팩토 나오고 그리고 또 셀트리온 얘기 나오고 이러면서 좀 이제 좀 쭈그러들었거든요.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기업들이 보면 코스피가 셀트리온, 카카오뱅크, LG 이노텍, 삼성전자, LG 화학인데 이제 뭐 LG 이노텍이 이제 시세가 올랐으니까 그런 것 같고 앞선 셀트리온하고 카카오뱅크는 조금 개인 비중도 높고 네, 네. 죄송합니다. 코스닥의 공매도 비중 상위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제일 많아요. 네. 위메이드가 두 번째고 LNF, 뭐 카카오 게임즈 이런 순으로 갑니다. 관련된 공매도 어쨌든... 비중이 높다랬고 주가가 꼭 떨어지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참고를 안 할 수 없는 지표이기 때문에 어쨌든 좀 뭐 발목은 무겁게 된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뭐 시장의 또 소문에 의하면은 ABL 바이오가 뭐 아직 한 발 남았다라는 이제 그런 소문도 있고 그리고 네. 또 지난 주말에 또 관심을 또 불러일으켰던 게 또 신라젠에 대한 거래재개. 또, 예, 거래재개 이슈가 있어서 M2N이라는 이제 관련된 종목이 또 회자가 됐는데 네. 그것도 지금 거래 정지가 됐어요. 최대 주주 뭐 변경을 동반한 이제 이런 거래가 좀 생겨가지고 아무래도 네. 좀 바이오는 이래저래 좀 굉장히 좀 시련의 그런 계절을 좀 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을 들고 제가 보기엔 셀트리온 제가 본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셀트리온에 대해서 그 분식은 아니다라고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네. 시장에서 또 이렇게 불거지면서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확 밀고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라면 좀 당분간은 좀 이런 수세적인 분위기는 끝나야 끝나나 보다 하지 않을까. 뭐를 기점으로 이게 회복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서 네. 일단 이제 이런 얘기가 있고 당분간은 좀 관망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차원 본부장님은 오늘 시장 뷰 포인트를 뭘로 정해오셨을까요? 좀 이제 수급이 많이 분산이 되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좀 수급이 쏠릴 수 있거나 앞으로 좀 주목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좀 다시 한번 좀 모아가는 시간을 가져보자라는 네. 관점으로 조금 뷰를 잡아봤고요. 일단 뭐 다들 아시겠지만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관련된 이벤트라든지 뭐 코로나 확산 그리고 연준 긴축 강화 등 이제 수급에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만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뭐 물론 오늘은 미국장이 좀 휴장이다 보니까 다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지만 뭐 이제 국채 금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채권 시장도 좀 흔들흔들 걸렸던 것도 있고 그래서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12월
부터 계속적으로 좀 말씀드렸던 게 이제 뭐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같이 좀 앞으로 조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좀 모아가보자라고 좀 자주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금 만약에 투자 이런 좀 수급이 쏠리는 쪽으로 단기 트레이딩이 좀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올해 좀 전망이 좋은 뭐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같은 좀 이제 업황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거나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오고 있는데 상당 부분 좀 소외가 되고 있거나 이제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을 많이 가져보실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조선주도 거기에 좀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최근에 좀 원자재 관련된 기업들을 좀 많이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네, 뭐 이제 국제유가라든지 뭐 천연가스, 뭐 알루미늄, 뭐 구리 대부분의 원자재 가격들이 많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단 네. 뭐 인도네시아 발 이벤트죠. 이제 수출에 대한 규제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고 이런 각종 생산을 하는 지역들의 코로나 이제 이런 확대가 다시 한번 좀 진행이 되면서 생산에 대한 차질들도 좀 나오고 있고 아무래도 코로나가 장기화가 되면서 이제 노동력 쪽에 대한 부담들도 상당 부분 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원자재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가격은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워낙 이런 이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따라서 좀 수급의 쏠림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아직까지 안 올라간 종 섹터들이 좀 생각보다 많습니다. 뭐 알루미늄도 최근에 좀 부각이 좀 덜 된 부분들이 있고요. 뭐 구리 같은 경우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역대 최고가 근처로 가고 있는데 사실 그에 반해서는 좀 주가의 움직임이 좀 더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구리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중장기적으로도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미국장에서는 조금 뭐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빠지긴 했지만 금리 인상에 대한 이벤트가 어쨌든 이제 3월 정도까지는 계속적으로 이벤트가 될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한 부분으로 좀 관심을 가지신다라고 한다면은 뭐 보험주라든지 뭐 화재 이런 좀 종목군들로 약간 좀 편입을 하셔가지고 포트의 조정을 해보셔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수급 측면이 중요하죠. 모든 재료에 앞서는 게 수급인데 수급이 지금 막 분산이 되고 네. 거기에 또 오늘 또 이벤트가 있고 네. 그렇다고 합니다. 자, 호가를 네. 봐야 되겠습니다. 호가 좀 보죠. 네. 계좌 호가 좀 어떻게 들어오고 있는지. 그래도 일단 뭐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그렇게 좋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그런 시장이었는데 반도체가 선방하다 그렇죠.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반도체 장비 쪽이 아무래도 뭐 TSMC 쪽인 것 같아요. 비메모리 쪽 관련된 장비들이 일단 강세를 좀 보였었고 그리고 나서 아까 뭐 쉐브론, 코카콜라, 뭐 제너럴 밀스 같이 이런 소비재 쪽 이런 쪽이 좀 강세를 좀 보였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일단 시초가에는 이런 재료를 좀 녹여내는 출발이 좀 예상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 이제 삼성전자 쪽이 뭐 1%대 뭐 상승 출발 예상되는 호가를 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자동차 쪽이 뭐 전체적으로 좀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또 셀트리온은 좀 호가는 좀 안 좋아지는데 어쨌든 뭐 회사 저 반전을 좀 만들어내는 거를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뭐 힘없이 빠지기만 했던 크래프톤 요거는 뭐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잠시 언급은 드렸습니다만 이제 무료화하는 부분이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경기를 일으킬 만한 좀 뭐 악재로 좀 반응을 한 것 같고 신작을 냈는데 신작보다 예전 버전이 훨씬 더 인기가 있는 옛날 스타크래프트 같은 스타크래프트도 뭐 2를 내고 뭐 새로운 버전 냈습니다만 오히려 옛날 버전을 더 선호하는 현상이 좀 있잖아요. 아무래도 네. 좀 그런 것들을 좀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된 것 같아서 크래프톤은 어쨌든 좀 하향 안정화를 찾아가는 이제 그런 과정에 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뭐 포스코와 현대제철 뭐 아무래도 좀 시장은 이론적으로 뭐 물가가 강하고 뭐 금리도 강하고 이런 뭐 당연히 원자재 쪽에 대한 그런 시각은 좀 우호적으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쪽에 좀 효과는 계속해서 좀 좋은 것 같습니다. 한화 시스템 뭐 말씀드렸듯이 이번 그 MSM 그러니까 청궁 2 수출의 이제 넘버 2죠. 수혜 넘버 2로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분류가 됐는데 오늘 뭐 4% 넘는 상승 출발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밖에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두산 퓨얼셀 뭐 이런 정도의 종목들 지금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크라운 해태 홀딩스 그리고 화승이 아마 뭐 애플카 쪽 뭐 이런 얘기가 좀 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화승이요? 예, 화승 쪽이 뭐 소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소재일까? 화승이 뭐 섬유 소재니까 아무래도 폼 이런 거잖아요. 뭐 그런 걸 거예요 아마. 뭐 폴리우레탄 뭐 이런 쪽. 그래서 이제 지난 금요일에도
뭐 화승자 들어가는 종목들이 지금 다 주어왔었어요. 자동차 부품 쪽인가? 네, 부품 쪽이 좀 있습니다. 화승 코퍼레이션 지금 17% 상승 출발 좀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고, 뭐 전체적으로는 일단 보합권 출발이 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네. 코스닥 호가는 좀 어떻습니까? 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이제 개별적인 이벤트 쭉 브리핑하는 동안 호가가 쭉 내려갔습니다. 네, 뭐 일단은 지수 자체는 조금 약보합권으로 시작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젠백스 같은 경우 개별적인 좀 이벤트가 있죠.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이나 이제 정치와 관련된 정치 테마와 관련된 종목군들 대부분 이제 상승 좀 출발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애플카 뭐 사주 팔자 관련된 기업이 있나요? 점과 관련 FSN 뭐 이런 어플리케이션이 있는 기업 메타버스 메타랩스? 네. 그런 쪽은 효과가 좀 좋진 않죠. 그건 처음 네, 아닌 걸로. 네. 이상한데요? 자, 일단 개장이 임박했습니다. 말끔스럽지만. 네. 자, 일단 개장 준비 들어가겠습니다. 관심 기업을 안 볼 수는 없고, 방산 이슈가 오늘 그래도 개장 전에 조금 도드라졌는데, 물론 시세가 네. 이제 올랐다가 지금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만, 차익 매물 때문에. 많이 밀렸네요. 그래도 방산 이슈는 살아있다? 그래서 방산 관련 주를 하나 볼까요? 네, 일단 저는 풍산이라는 종목 좀 풍산, 네. 방산으로도 볼 수 있지만 아까 얘기했던 원재료인 카파, 네. 구리로 또 매칭해서 네, 맞습니다. 일단은 뭐 이제 방산 쪽은 매출 비중이 한 33% 정도 되는데 이제 특히나 총알 쪽을 좀 집중으로 하고 네. 있는데 미국 쪽에서 이제 총기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관련돼서 좀 수혜가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내수 쪽으로는 좀 힘들었지만 이제 중동발 이제 수주가 굉장히 좀 컸습니다. 그래서 해외 수출이 이런 좀 방산 부분은 좀 견인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구리 가격이 역사적 고점 근처까지 상승을 했는데 그때 이제 가격 상승폭을 봤을 때보다 지금 시세가 굉장히 좀 많이 눌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시세가 대세적으로 분출이 된 이후부터 정말 오랜 기간 조금 좀 쉬었거든요. 한 7개월, 8개월 정도 쉬어주다가 다시 한번 좀 추세적으로도 좀 돌아가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제 전력난이라든지 이런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뭐 탄소 중립에 대한 이벤트도 있어서 계속적으로 좀 구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경기가 회복이 되고 활성화가 되게 됐을 때 구리에 대한 수요가 자연스럽게 좀 늘어납니다. 거의 뭐 유가랑 마찬가지로 거의 모든 쪽에 좀 활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기 때문에 이제 구리에 대한 수요도들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또 가격에 대한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인프라 투자라든지 이런 이벤트들이 좀 있는 상황이고 탄소 중립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제 친환경발 또 수요도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조금은 느리게 움직일 수는 있지만 점진적으로 모아가기에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골드만삭스에서는 뭐 25년까지 이제 구리 가격이 지금보다 한 60% 정도도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조금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또 방산이 한 사업 부분에 좀 일부 이제 좀 큰 매출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견조하게 매출 부분들은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하창원 본부장이 이제 기업은 풍산을 얘기해 주셨고, 풍산은 이제 뭐 내용 정리는 이따가 이제 코너 끝나면은 한 번에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 네. 정민 차장이 이제 조금 마무리 멘트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뭐 어쨌든 지금 아까 언급드렸듯이 뭐 시장은 좀 수세적인 분위기예요. 뭐 적어도 한 3월. 수세적이라는 거는 방어적인. 조금 예, 뭐 공격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좀 아니다 보니까. 네. 일단 3월까지는. 오늘 아까 하창원 본부장이 네. 얘기했었던 수급의 분산, 뭐 네. 이렇게 그렇죠. 나눠지는 현상 때문에도 그런 것 같고. 도깨비도로 이게 뭐 그렇죠. 반등이 나오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좀 내리막길에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올라가는 것처럼 뭐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일단은 요 금리가 어떻게 그러니까 분모잖아요. 분모가 좀 서는 시점까지는 시장은 계속해서 이렇게 좀 변동될 수밖에 없으니까 너무 큰 폭의 뭐 이렇게 주식의 변동을 좀 보이기보다는 좀 차분하게 좀 가지고 있는 포지션 안에서 이렇게 좀 지켜보는 이제 그런 것들도 또 저 전략이 될 수 있으니까 좀 차분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정도로 하는 걸로. 자, 두 분이 고생을 해주셨습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